유가 급락에 정유업계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 저유가는 정유업계의 득이 되지만 이번처럼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주유소는 최근 한 달 동안 휘발유 가격을 250원 낮췄습니다. 기름값 하락과 함께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면서 가격을 내린 겁니다. 저희가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차차 가격으로 지금 기름 매출을 많이 메꾸고 있어요. 다른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모두 낮췄기 때문에 다들 많이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석유 수요 위축 속에서 유가 급락이 겹치면서 정유업계는 손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최종 석유 제품에서 원유 가격과 운송비 등을 뺀 정제 마진은 5주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으로 재고평가 손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항공유와 휘발유 등의 소비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1분기 경영 실적이 최악을 기록할 것 같은데 그 적자 폭만 현재 수조 원을 잃을 것으로. 물론 업계 차원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조세 부담 완화나 유동성 확보 조치와 또 투자사의 공제 제도. 정유업계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정기 보수를 앞당기며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축기지 제공 등을 지원했지만 업계는 수입 관세 유예 등 더 획기적인 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조만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